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백색 테러와 중국의 군대 파견 협박으로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홍콩의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인 것으로 유명한 홍콩의 공무원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동참한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홍콩 공무원 노조는 오는 금요일 센트럴 지역의 차터가든에서 반송환법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약 2천여 명의 공무원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는데요. 노조 관계자인 마이클 은간 모차우는 우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홍콩의 시민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캐리람 정부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5개 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송환법 완전 폐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완전한 민주선거 도입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콩 공무원들이 시위에 가담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홍콩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직 공무원은 홍콩의 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서는 것은 캐리람 정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지난주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군대주둔법 등을 근거로 인민해방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광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 공실 대변인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홍콩 마카오 사무판 공실이 홍콩 전국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그만큼 최근의 홍콩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